야, 물보라가 엄청나게 칩니다. 밑에 폭포의 수심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물이 여기 내려올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입 떨어지면서 아래로 엄청난 물보라를 갖다 생성합니다. 아, 산을 한참 올라왔는데요. 저 앞에 뭔가가 보이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골대 폭포. 물보라가 치네요. 여기에 넓은 너럭바위가 있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 자, 여기가 계곡입니다. 저 위에 폭포가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아, 조금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잠곡리에 있는 매월대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월대 폭포는 매월대가 있는 층암 절벽의 맨 끝부분에 흐르고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40m 정도 됩니다. 매월대 폭포는 서남 폭포라고도 불립니다. 한때 이곳에 매월당 김시섭이 응거하였다 해서 매월대 폭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계산 높이가 1057m의 중앙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계곡이 시원하고 아주 찹니다. 여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찾았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매월대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대 폭포 아랫부위와 다시 상부로 올라가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지금부터 폭포의 상모습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보라가 엄청나게 칩니다. 아, 일반 폭포하고 틀리고 물보라가 그냥 갈라져가지고 밑에 폭포의 수심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장관입니다.
물이 엄청 찹니다 여기. 네월대 폭포 엄청납니다. 그냥 물을 뿌리는 듯한, 양동이로 뿌리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 또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이고. 머리 위에 떨어져요, 머리 위에. 아이고. 여기 매월대 폭포에 저기 보세요. 이거 이끼하고 요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폭포 아랫부분. 아, 사람들이 여기 폭포에서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물살이 세요. 엄청납니다. 자, 이 폭포를 옆에서 한번 볼게요.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대홍수가 난 것 같아요. 대홍수가. 오, 머리에 막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자, 폭포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래에서만 계속 폭포를 봤는데, 아, 물에 다 젖었네요. 그 덥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폭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사진 촬영하기도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은 있기는 있네요. 폭포는 저 아래에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습하네요. 오, 바위 보세요. 아, 폭포 위쪽으로 산행을 할 수 있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이네요. 아마 저쪽에서 폭포가 있는 저쪽으로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네요. 폭포는 저쪽인데. 아, 여기는 폭포 위쪽에 있는 냉천입니다. 아, 차가워요, 차가워. 폭포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자, 폭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부의 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물보라를 치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가 상부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아래로 해서 떨어집니다. 맞아.
여기 내려올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입 떨어지면서 아래로 엄청난 물보라를 갖다 생성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 와봤어요. 상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아래로 폭포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여기가 매월대입니다. 매월대.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도 폭포에 물을 담그고 엄청납니다. 물 옆에서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옆에서 내려오는 거 물을 한번 보세요.